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놨지만 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여자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젠가 후회할 날이 와. 반드시 내가 후회하게 해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 세계인이 한국 사람들 여자 대통령을 여자를 저렇게 여자라고 무시해가지고 저걸 갖다가 말이야 응? 임기 중에 여자가 미국 가서 그 대통령한테 가서 국회 가서 그 연설 잘하고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영어로서 미 유엔 미국 의회 이런 데 가서 그냥 영어로서 우리 한국을 알리고 그 고생한 여자를 그걸 하나 못 봐주고 그걸 갖다가 뭐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탄핵을 시켜? 에? 그리고 대장동에 가서는 돈 받는 정치인들 있을 수 있나? 지금 50억씩 받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돈을 받았나?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깨끗한 사람, 이 깨끗한 사람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깨끗한 사람, 부정부패가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만약에 박 대통령이 부정을 했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저 상암동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통령 기념관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어놔서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부정부패한 걸 김대중 대통령이 모르겠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존경심을 갖고 그분의 대통령 기념관을 상암동 그 제일 중심 좋은 데다가 만들어줬죠? 그것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어. 응. 그 김대중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이 그런 기념관이 있노? 없어요. 오직 대통령 박정희 한 사람만 기념관이 그렇게 크게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줬어. 맞죠? 어, 자기 때문에 박 대통령 때문에 제일 피해를 봤다는 사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나중에 아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 좀 가야 산업화를 끝내야 민주화가 있구나. 이걸 김대중 대통령이 나중에 깨달았어. 아 저럴 때는 그냥 강경하게 몰고 그냥 가야 되는구나 국민들을. 거기서 뭐 이 손 들고 일어나 또 6.25 때처럼 좌우 대립, 응? 뭐 빨갱이 뭐니 이사면서 난리 나라가 혼란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강력하게 그냥 하면 된다 이런 끌고 나간 사람이야. 맞죠?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가 가면 갈수록 인기가 올라가고 가면 갈수록 도둑놈이 많이 나온 도둑놈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박정희 대통령 빛나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애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시킨 줄 알아? 박정희 대통령은 그저 독재자야. 구데타 한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가르치죠. 나중에 나한테 한번 당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는 그렇게 억지로 정권 바뀔 때마다 인물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나는 누구도 비난 안 하죠. 어떤 대통령도 대통령 이름이 붙은 사람은 비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어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놔서 누구가 코리아 다시 봐야 되겠어. 코리아 사람 조금 문제 있어. 나도 이렇게 당신들 물건 봐야 해주고 한국을 지지해 주니까 지금은 앞에 와서 여기 샀다 나중에 내 잡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 응? 저것들이 말이야 저 한국 사람들은 저런 심리가 있구나. 아주 잘해줄 때는 예스 예스 하다가 조금 내가 힘이 빠지면 그냥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게 코리아 아니야 저거? 아직 코리아 대통령 여자를 감옥에 넣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제대로 되려면은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 알겠죠? 여기는 미국의 키신저도 공산주의자. 등서팽도 푸틴도 모든 세계 지도자가 박정희 하면은 존경한다. 알겠죠? 우리가 그 딸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어? 거기에 대한 보답인가? 여성을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 자가 남자 대통령이라 해도 뭐한데 여성 대통령을 우리가 최초로 뽑아놓고 최초로 탄핵했다는 거 알겠죠? 절대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 알아야 돼. 반드시 그 대가는 여러분들이 받게 돼요, 언젠가. 경영.